엄마 배신하고 집까지 나와서 아빠 도왔잖아요. 지석경, 넌 가짜거든. 너랑 석훈이는 핏줄부터가 달라. 넌 더럽고 천박한 죽은 민설아랑 같은 핏줄이야. 민설아 쌍둥이 동생. 어차피 난 오빠 친동생도 아닌데 뭘. 네 아빠는 너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. 아빠랑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야? 엄마랑 내 사이 갈라놓은 것도. 너 이제 내 딸 아니야. 그지? 여보세요? 석경이니?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엉망이 됐어. 내 엄마 될 자격 없다고. 친딸도 아니니 못할 거 없잖아. 내가 엄마 딸이라서, 심수련 딸이라서, 민설아랑 쌍둥이라서. 그거 짝퉁이지. 그게 무슨 똥파리야? 이건 우리 집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. 왜? 억울해? 쌤 되게 냄새나는 거 알아요? 민설아? 쌍둥이?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. 로나 아줌마 돌아가시고 잠 한숨 못 자면서 아빠랑 싸우고 있어. 또 그 아줌마 얘기야? 로나 엄마 얘기 좀 그만해. 지긋지긋해. 그 아줌마 죽은 게 내 탓이라도 돼? 아줌마, 네가 엄마 친딸이라는 거 알아냈고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쫓기다가 돌아가신 거야. 뭐? 적어도 넌 아줌마 죽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. 장례식에서 밤새느라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별로. 솔직해져봐. 로나 엄마 죽은 거 엄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천벌받았어. 난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랑 마주 앉아서 수다 떨 만큼 비위가 좋지 못해서요. 내가 언제 친엄마 만나게 달랬어? 난 가짜 엄마? 싫었다고. 여기가 어디라고. 나 답답! 난 안 믿어 당신이 무죄라는 거.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죽였어? 왜? 로나 엄마 나 때문에 죽은 거야? 지석경 엄마야 문 좀 열어봐. 지금 석경이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마예요. 보고 싶다. 엄마가 내 친엄마 아니라는 거? 나랑 오빠 낳아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? 석경아 비켜. 다시는 엄마인 척하지 마. 맹세코 너희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었어. 엄마. 석경아. 석경이니? 거기 어디야? 괜찮아? 아무 일 없어? 엄마가 하려는 일 꼭 성공하길 바래. 석경아. 다들 수련한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섭섭하던 참이 있는데 기분 좋은데. 석경이가 엄마 기억해. 불쌍하고 슬퍼.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니? 뭐? 네 엄마한테 잘못한 게 미안해서 그래서 나 괴롭히는 거야? 그럼 좀 나? 사서지도 말고 나 같은 걱정도 하지 마. 옆에 있는 동생이나 챙겨. 우리 남매까지 갈라놓으니까 마음 편하냐고. 괜찮아, 힘들었지. 엄마 나 염차 노예로 만들고 싶어.